군인들의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강원도에 15만여 명의 군인이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등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역 인구 증가 등을 위해 군인이 군영지 주민등록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 교부세 불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내 기거 군인의 군영지 주민등록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군부대가 있는 지역의 군인들의 주민등록이 이루어질 때 지자체도 군부대에 지방비를 적극 투자하는 등 상생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주민등록법 개정이 지역 경제 효과에 도움이 되는지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성명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